영어 공인 성적인 토플 100점 받은 학생과 77점 받은 학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그냥 100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점수와 77점이라는 상징 점수를 대비시켜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부 소장 이강철 박사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인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입학 그 시즌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 가운데요, 아직도 토플 점수가 없는 학생이 있어요. 지원 대학은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미시간, UIUC 막쫙 학교 리스트를 해놨는데 뭐가 없어요? 토플이 없어요. 그 토플은 뭘까요? 예. 저는 이런 비유를 하죠. 등산을 할때 신발입니다. 여러분, 북한산 올라갈 때, 도봉산 올라갈 때 맨발로 올라가요. 맨발은 뭐 요즘 뭐 맨발 걷기가 유행이니까 맨발 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 맨발로 관악산, 북한산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신발이 없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근데 신발이 있어도, 예, 아주 나이스한 등산화 100점짜리와 너덜너덜한 운동화 77점짜리가 있더라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A 학생은 토플 점수가, 예, 100점이고, 두 번째 학생은 77점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그룹 학생의 이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학은요, 크게 두 가지 점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100점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과 하나는 79점 혹은 80점을 요구하는 대학, 이게 두 개는 아닙니다. 물론 그 사이에 90점, 95점, 97점, 뭐 105점 이렇게 요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만, 큰 카테고리 보면 100점 이상, 79나 80점 이상, 이게 두 개를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명문 주립 대학이 퍼듀, UIUC, 위스콘신 이런 명문 주립 대학, 이른바 이름이 아주 엘리트 주립 대학들은 80점 이상이면 됩니다. 혹은 79점이면 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런데 NYU 등 보통 40위권 이상의 에모리, 그 다음에 뭐 아이비리그급 대학들은 100점 이상의 토플 점수 요구합니다. 이걸 그냥 IELTS로 환산하면 7.0 이상이고요. 듀오링고로 환산하면 135점이 100점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79점, 80점, 그러면 IELTS 6.5점이고요. 듀오링고 115점일까 그럽니다. 그러면 이 점수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100점 학생과 77점의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지원 가능 대학의 범위가 달라져요. 100점 이상 받은 학생은 대부분의 상권 대학, 모든 대학에 다 적용이 됩니다. 갈수 있는 거죠. 근데 77점은 상위권 대학 지원이 제한적이고 중하위권 대학 위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상위권 대학 가려면 70점 갖고는 원서 제출이 안 됩니다. 물론 대학마다 점수를 안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들어와. 들어와서 네가 점수가 부족하면 와서 대학에서 ESL을 듣든지 특정 과목을 들어. 이렇게 예. 말하자면 조건부 입학을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요구한 점수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100점 이상은 상위권 대학, 70점, 79점, 80점이 안 되면 중앙대학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영어 실력에 대한 인식입니다. 100점 이상의 학생은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 충분히 어려운 수업도 다 따라갈 수 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77점의 학생은 중급 수준의 영어로 학업 수행에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권 대학의 경우에는 수업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똑똑한 학생들을 가릴 때 교수가 어렵게 가르쳐요, 분명히. 근데 77점, 저 중하위권 대학은 수업 자체가 쉽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또 영어 실력에 대한 인식이 100점은 잘하는 학생, 77점은 조금 부족한 학생,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부 입학의 가능성에서 100점 이상은 조건이 안 붙습니다. 그냥 합격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77점은 일부 대학에서는 그래,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조건부로 들어와라. 이렇게 조건부 입학을 주는데 꼬리표가 붙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대학에 와서 ESL 과정을 이수하거나 특정 과목을 이수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불편하죠. 예. 네 번째로는 장학금 및 재정 기회 확대인데 이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토플 갖고 장학금을 뭐 이렇게 준다 안 준다는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런 학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학과 선택의 폭에서 다릅니다. 대학마다 토플 요구 점수가 달라요. 같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University of Missouri 같은 경우에 예 일반 대학은 79점인데 저널리즘 학과는 100점인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100점은 모든 전공에서 문제가 없는데 77점은 언어집약적 전공, 예를 들어서 문학, 휴메티즈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혹은 법학 분야에서는 못 볼 수가 있어요. 또 저널리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 언어집약적 전공들이 있잖아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100점 이상을 받아라. 그 다음에 전반적인 지원서 평가에서 100점 이상의 학생은 언어 능력에 대한 우려가 없이 다른 요소로 평가하는데 77점의 경우에는 GPA라든지 SAT 점수라든지 이런 점수에서 아카데믹에서 뛰어나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SAT보다 먼저 토플 점수 확보가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요한 고려사항을 한번 볼게요. 대학별 요구사항을 꼭 보셔야 합니다. 대학마다 최소 요구 점수가 80점에서 100점, 79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으니까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요소별 네 개 요소가 있잖아요. 예, 읽기 쓰기, 예, 듣기 이 네 개 요소마다 2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거나 25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최소 섹션별 요구 점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 부족하면 이 점수가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인 지원서의 평가 부분입니다. 이 토플은 리콰이어먼트예요. 통과하면 그걸 끝납니다. 토플 점수 갖고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토플을 확보해놓으면 그걸 끝나는데 이걸 안 하고 버티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죠. GPA, 그 다음에 스탠다이즈 레코드, SA 추천서, 과외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토플은 통과 의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학의 국제학생 정책이죠. 어떤 학교는요 무조건 국제학생은 토플을 내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외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내에서 3년 이상 학교를 다녔다거나 혹은 SAT 영어 점수에서 690점 뭐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 점수를 받았다거나 또는 AP라든지 IB에서 English Literature and 예, 뭐 그 저 Composition인가요? 여기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았다. 그런다면 이제 예외가 되는 경우 있는데 조건부 입학을 통해서 토플 점수를 개선할 수 있으나 받아가는 게 제일 낫다. 또 하나 전공별 요구사항에서 다릅습니다. STEM 즉 엔지니어링 쪽은 점수가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토플에서 높은 점수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토플 점수의 차이는 분명히 입학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원서를 낼 수 있냐 없냐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당락의 영향이 아니에요. 원서를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느냐 없냐니까 더 중요한 거죠. 내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지도 못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출전도 못한다는 얘기죠. 경기에. 경기에 나가야 뭘 겨루잖아요. 그러니까 토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SAT라면 토플이 절로 옵니다. 거짓말이에요. 토플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토플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토플이 된다고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죠. 100점 학생이 더 많은 기회와 선택권을 가질 수도 있지만 77점 학생이 도저히 점수가 안 올라요. 그럼 70점 내에서 학교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자, 오늘은 100점 학생과 77점이라고 하는 특정 점수를 가지고 이 두 개의 학생이 어떠한 미국 대학 지원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토플 준비 안 된 학생, 예, 먼저 토플 준비하세요. 그리고 미래교육소는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가르치진 않아요. 저희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의 토플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분 전화번호하고 예, 이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